노잼봇의 이상형은? 아 근데 그 얼굴로 공부만 하기 너무 아깝다. 저도 공부만 할 생각은 없습니다. 안녕히 계십니까? 여보세요? 네 여보세요? 네네 네. 도착해서 바로 전화 드릴게요. 한 3분 있다 도착해요. 나 일단 역 안에서 네.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네 이어서 100m 우회전입니다. 왜요? 저희 형이거든요. 비교 안 당하겠죠? 또 자존심 있어가지고 놀릴까봐 사람들이. 이제 봅시다. 라식 수술해가지고. 아, 네 알겠습니다. 네. 자가용 차도 되게 오랜만에 타보는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예. 그럼 뭐 타고 다니세요? 보통 나오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는데. 아 대중교통도 타세요? 네네. 구름 타실 것 같아가지고. 감사합니다. 그렇진 않아요? 예예. 예. 구름은 안 타요 실제로? 그렇진 않습니다. 구름 안 타요? 예 그렇진 않고요. 약간 이렇게 태어나면 무슨 기분이에요? 생각이 그 어때요? 막 지나가면 여자들 쳐다봐요? 이렇게 생기면? 제가 남구를 나와서 남구를 나왔어요 또 그 와중에? 예 남구를 아이고. 나와서 네. 다 논밭이었었어요. 네. 그렇다 보니까 길거리 나오면은 저도 막 이직을 하고 그랬었었는데 네. 많이 쳐다봤어요 사람들이? 홍대같이 이렇게 젊은 거리에 네. 갔을 때는 약간 그런 게 좀 있었던 아, 것 같아요. 그래요? 근데 이제 네. 제가 숨기가 좀 있었어가지고 눈을 잘 못 마주쳤었어요. 아, 네. 완전 차은우님이랑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닮으신 꼴로. 예. 어? 아니요? 안 닮은 것 같아요? 예,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훨씬 같아요. 훨씬 잘생겼으니까? 아,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. 그럼 본인이 생각하는 제일 이렇게 닮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? 네. 근데 있었을 때 문산훈련소에서 예, 예. 이제 연예인을 하시다가 오신 분이 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분께서 예. 육성재 닮았다. 육성재! 스스로 느끼셨을 때도 육성재님 닮은 것 같아요? 솔직히 그때도 저는 잘 모르겠었었는데 네, 그냥 닮았다고 하니까 그냥 네. 그런 것 같다. 어... 네. 맨 처음에 네. 난리가 났잖아요. 이제 막 구독자 막 하루에 막 5만 명 올라오고 그랬잖아요. 그쵸? 그렇죠. 공부했을 뿐인데 예. 저는 그때 미친 듯이 먹방 찍으면서 소리 지르고 난리를 피고 있었는데 야 우리 이제 스타 됐구나 싶었는데 여기 공부하는데 뭐 장작 타는 소리밖에 안 나고 그게 사실 처음부터 네. 그렇게 막 확 는 건 아니었었고 네. 처음에 시청자분이 네. 5명에서 15명 네.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. 아 그래요? 예. 네. 근데 이제 그거를 꾸준히 네. 하다 보니까 갑자기 네. 어느 순간 그렇게 확 많이 불어나 있더라고요. 네네네 네. 그때 공부할 때 솔직히 공부 집중 안 됐죠. 저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. 그러니까 암기 과목을 공부를 했는데 공부 솔직히 한 번도 안 했죠? 이제 모니터를 꺼놓고 있어요. 아 그래요? 예, 네. 모니터를 꺼놓고 나름 집중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. 네. 근데 사실 지금 다시 공부를 해보니까 네. 그때 한 거는 지금에 비해서 공부가 잘 안 됐던 것 같긴 해요. 네. 인정합니다. 그러니까 의식 안 하는 척 하면서 의식을 많이 했던 거죠. 그럼 지금은 무슨 공부? 지금은 아, 다시 대학 입시하려고 수능 공부하고 있어요. 아 진짜요? 네. 허... 왜요? 얼굴 모르겠어요. 잘생긴 것만으로는 만족이 아직 안 돼요. 아 그냥 배워야 될 것 같아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. 아 진짜? 그리고 막 되게 진짜 너무 하기 싫고 네. 때려치고 싶고 막 그럴 정도면은 진짜 못 하겠는데 네. 재밌어요 또 나는? 예 그럴 거였으면 정말 그냥 유튜브를 하거나 네.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게 낫겠는데 네. 할만 하더라고요. 근데 왜 공부 유튜브는 또 다시 안 해요? 왜?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. 공부 유튜브를 하면은 네. 공부 잘 안 돼요. 인정합니다. 막 그 끝날 때 뭐 이렇게 한번 카메라 한번 쳐다봐 주는 거 뭐 이런 걸로 화제가 막 됐었던 거 알고 계세요?
알고 있겠지 당연히. 네,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때 당시에 네. 그 일들이 그렇게까지 엄청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지 체감을 할 수 없었어요. 아 그래요? 진짜로 그냥 가볍게 먼저 다른 스터디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. 네, 네. 그래서 그분들을 보고 저도 따라서 그냥 했었던 건데 네. 그게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. 예, 이슈가 됐었던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조금씩 아 그때 그랬었구나 이렇게 좀 되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. 막 이렇게 스타일 자체가 흔들리는 스타일이 아니구나. 조금 이렇게 평온한 저를 약간 좀 안 잃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약간 이제 보통 햄버거 몇 개씩 드세요? 저 3개 정도. 아, 아니, 더 주세요, 더 주세요. 진짜 괜찮아요. 아, 젊은 잠을 못 자가지고. 아, 콜라보 보면 잠을 못 자요? 사이드 좀. 이제 낯가림이 조금 없어지신 것 같은데, 그죠? 네, 살짝 편해지셨죠, 이제? 예, 예. 다행이네요. 같이 밥 한 끼 하고 나니까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요. 먹고 촬영할 걸 그랬나 보다. 여자 배우분 빨리 이상형 한번 빨리 얘기해 주세요. 배우요? 오드리 헵번. 한국 아이돌. 아이돌은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. 세 명만 얘기해 주세요. 생각나는 사람. 일단 네. 그 이치라는 걸그룹이 있는데. 이치. 이치 중에 누구? 이치 다 좋아합니다. 너무 그 다 싫어. 아 이치 자체를 사랑합니다. 약간 이런 거. 이치 자체를 사랑해요. 이치한테 영상 편지. 이치가 분명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. 아 진짜요? 네. 안녕하세요. 군대에 있을 때 네. 레드벨벳이니까 되게 많았어요. 네. 좋아했어. 네. 그 중에 제일 좋으신 분. 그땐 쯔위를 제일 좋아했어. 쯔위. 네, 편집해서 나가면 노잼봇의 이상형은 쯔위다. 이렇게 하는 거. 엄마의 편집. 아 근데 그 얼굴로 공부만 하기 너무 아깝다. 저도 공부만 할 생각은 없습니다. 그래요?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진짜 순박하신 것 같아요. 노력 하나입니다. 순수하려고? 네, 노력 하나입니다. 똑같습니다. 뭐 얘기합니다. 노력하는 겁니다. 다 똑같은 사람이죠. 약간 그냥, 아 예. 진짜 봇 같아 대답하는 봇. 노력하는 아, 겁니다. 그냥 진짜 감사합니다.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. 그냥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. 예, 예. 노력하는 겁니다. 네, 그 정말 죄송한데 마지막 거 마스크 한번 벗고 해주시면 돼요. 아 예. 잘생긴 얼굴 좀 아까워. 감사합니다. 최대한 뽑아야 돼가지고. 아 네네. 안경 있을까요? 안경 벗으면 더 좋아요. 눈이 안 보이긴 하지만. 네, 괜찮아요. 안경. 좋아요. 카메라 한번 봐주세요. 아, 예. 잉크 한 번만 해주세요. 카메라에 안녕 한 번만 해주세요. 카메라야. 아니. 케찹이들 안녕 해주세요. 케찹이들 안녕. 그럼 요것도 한번 해주세요. 아싸. 노잼보님 스스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뭘까요? 저를 한마디로요? 네. 평화롭게 살려는 사람? 평화롭게 살려는 사람. 좋은데요? 딱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네. 진짜 뭔가 계속 얘기를 해보니까 응원하게 될 것 같아요, 앞으로. 감사합니다.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응원하게 될 것 같아요. 아, 서로 응원하죠. 네, 진짜 고맙습니다. 여기 여자 고등학생들인데 창문 열고 노잼봇이에요 이렇게 한번 제가 하면 안 되죠? 네, 맞아요.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. 진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거 이렇게 이렇게